먹었다가 이제 쪄먹는 거야? 오, 맛있겠다. 쪄먹기도 하고, 조리도 먹고. 근데 참가잼이라 큰 건 없고, 이렇게 다 잔잔했는데, 맛은 기가 막히고. 오호, 좋아. 안녕하세요. 영수가즈마예요. 생강은 안 들어갔어요. 와, 오늘은 콜라겐 덩어리, 밥도둑, 참가재미 조림을 해볼게요. 참가재미요? 네. 가재미가 이걸 비들비들 말린 건데, 아주 빳빳하게 말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어저께 오자마자 냉동에 넣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누글누글해요. 그러나 이걸 안 씻어도 될 것도 같지만 그래도 한번 씻어서 간장으로 한번 졸여볼게요. 이 가재미는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? 이거는 강원도에서 왔어요. 친구가 보내줬어요. 삼척. 아, 일단 가재미를 깨끗해서 안 씻어도 됐지만 그래도 한번 씻어서 간장 양념을 해가지고 졸여볼게요. 네. 이걸 많이 씻을 필요는 없어요. 네, 겉에 묻은 먼지만. 네네. 그리고요. 네. 여기 지느러미 이런 게 달려 있잖아요. 네. 이런 거 다 지우지 말라 그랬어요. 그 주인이 이런 것도 다 해서 먹어야 몸에 좋다 그랬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냥 할 거예요. 네. 간장으로 양념을 해볼게요. 양념을 하는데 가재미는 특별히 비린내가 없어요. 그래서 양념을 강하게 하지 않아도 그냥 보통 양념만 해도 맛있어요. 그러면 기본적인 게 파마늘이거든요. 요것만 넣고 간장만 넣고 할 거예요. 대파 한 뿌리 정도. 요거는 청양고추예요. 네. 마른 고추가 있어가지고 네. 마른 고추로 넣으려고요. 이제 간장으로 양념을 할게요. 네. 간장.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 간장이 이게 200ml 컵이거든요. 네. 반 정도? 반 정도 했어요. 네. 그러면 물은 두 배로 할 거예요. 이게 왜냐면 물을 좀 넉넉히 부어가지고 네. 자작자작하게 하잖아요. 그러면 그 국물에 비벼 먹기도 하고 맛있더라고요. 비린내가 없으니까. 아, 거기에다가 집간장을 조금 칼칼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조금만 넣을게요. 네. 이제 고춧가루 넣겠어요. 고춧가루는 수북하게 두 숟갈. 이게 전부예요, 양념은. 네. 그럼 이게 양념 다 완성된 건가요? 네, 양념 다 완성됐어요. 어머나, 마늘이 안 들어갔네요. 오늘 낮잠 자느라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. 수북하게 두 개 넣겠어요. 네. 생선이나 고기 요리에는 마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생강은 안 들어갔어요. 네. 조그만 거 하나예요. 네. 이거를 지금 단맛이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맛을 주기 위해서 양파를 밑에다 깔 거예요. 됐죠? 네. 아, 그걸 밑에다 이렇게 까는구나. 네, 그러면 단맛이 올라와요. 아, 한 켤을 깔고요. 그 양념장을 한번 붓겠어요. 네. 오, 맛있겠다. 아, 그 위에 또 올리는 거예요? 네. 이렇게 해서 하면은 나중에 고기가 쭉쭉 일어나면서 고소해요. 고기가. 네. 맛있어요. 도시에서는 이거 먹기가 좀 귀한 거일 수도 있어요. 네. 되게 맛있어 보여요. 네. 이거 다 볼게요. 네. 됐어. 이제
가스레인지에다가 끓이기만 하면 돼요. 네. 아, 마지막으로 식용유를 한 바퀴 둘러서 이제 가스레인지에다 앉힐게요. 네. 많이 하면 안 돼요. 한 바퀴만 이렇게 살짝 해주세요. 네. 갑니다. 180도 온도 유지가 설정되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끓일게요. 불 세게는 어떻게 하셨어요? 아, 지금 처음에는 세게 했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간으로 옮길게요. 네. 네. 이제 먹어야겠어요. 오, 맛있겠죠? 장난 아닌데. 콜라겐 덩어리 참가재미 조림이 완성됐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잡곡밥하고 한 마리를 건져서 국물과 함께 먹어보겠어요. 네. 잘 부서지지도 않아요. 이제 드세요. 네. 아니, 딱딱해. 꼬들꼬들해. 갖다 올려서 앞에는 국물에다 막 비벼놓을게요. 맛있어. 준이가 진짜 좋아하겠지? 아, 준이 엄청 좋아하겠는데. 야, 이건 진짜 별미다, 엄마. 너무 맛있어. 아, 이건 되게 고급이다. 아, 진짜 고급 음식인데? 와, 밥 한 공기 딱이다, 진짜.